할렐루야.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. 내 아버지 하나님,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. 아는 것에 그치지 않냐 하시고 예수의 피와 생명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이한 시간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한 날, 특별한 소유물을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자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식에 입각하게 하시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지도자의 자질로서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외칠 수 있는 큰 은혜를 울붓듯이 부어주셔서 말씀의 통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시대에 앞서가게 하시고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주의 말씀과 도구로서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능력 있는 삶으로 일어나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. 이한 시간에 귀한 말씀 받은 우리들입니다. 이 나라의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감사합니다. 내 아버지 하나님,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우리 아버지께서 불문제와 같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성장 발전 봉쾌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10대의 경제대금으로 올려주신 것 감사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민족,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곳에 쌓아오고 에스겔 골짜기의 바른 배들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자들로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비상한 지혜로 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모임이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높여져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이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때 돌려주시옵소서. 지구역에 귀한 종들이 메이고 잡혀서 인물되게 해주옵소서. 남은 순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네.